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최장 17일간 태국의 동굴에 갇혔던 소년 12명과 코치 1명 등 전원을 무사히 구조한 호주인 9명이 자국에서 용기의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구조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겁니다. 특히 동굴 다이버인 리처드 해리스와 크레이그 첼리는 용기의 메달보다 상위 훈장인 용기의 별상을 받았습니다. 해리스와 첼리는 지난 2일 동굴 속에 갇힌 13명을 최초로 발견했으며 구조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지난 2월 이슬람 무장단체에 납치된 나이지리아 10대 소녀 레아 샤리브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영국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레아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보코 하람에게 납치된 지 150여일이 지났지만 크리스천인 레아는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거부해 아직도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런던 시위를 주도한 세계기독연대 머빈 토마스 총재는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레아의 석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총재는 레아를 비롯한 인질들이 즉각 석방되길 촉구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영국 고등법무관 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미국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은 목회자가 신학적 해석이 바뀌어 자신의 신념과 부합하지 않을 때 교회를 옮기고 싶어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기독교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교회 이동을 고민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54%가 신학적 해석의 변화라 답했고 주거지 이동, 설교 스타일 변화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교회가 도움을 주길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27%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신학적 교육, 19%가 그룹별 성경 공부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에 가세했다가 귀국한 영국 조직원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테러 전문가들은 IS와 연계된 여성과 미성년자의 위협이 영국 내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문가는 시리아와 이라크 내 IS 조직과 연계 활동을 펼쳤던 여성과 미성년자가 전체의 23%를 차지하지만 영국으로 귀국한 425명의 IS 조직원 가운데 여성 2명과 미성년자 4명만이 신원 파악이 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받은 일부 여성이 IS 기술을 전파하는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뒤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쿠웨이트의 SNS 스타가 필리핀 가사 노동자들을 무시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팔로워가 230만 명을 넘는 인스타그램 스타이자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손더스 알카타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필리핀인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는 자국 법률을 비판했습니다. 알카타는 해당 법에 반대한다며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이 매주 하루를 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리핀 가정부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중동과 필리핀 등에서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카탄 후원사들에게 후원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